수미 잠버릇이 좀 희한하고 좀 궁금해서 제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송이의 잠버릇이 하도 희한해 제보를 했다는 것. 아니 대체 잠을 어떻게 자길래 희한하다는 건지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송이가 자기만을 기다려보는데 안 잘 것 같은데. 안 자요? 설잠 자는 거죠? 네. 이거 어떡하나? 그럼 저희가 카메라만 놔두고 한번 빠져볼게요. 아무래도 낯선 제작진이 신경 쓰이는지 통 잠을 못 이루는 송이를 위해 관찰 카메라만 두고 제작진 한번 빠져보기로 했다. 잠시 후 드디어 잠이 드는 걸까? 한데 뭐냐? 갑자기 두 다리를 허공에 쭉 뻗더니 저체세로 잔다고? 편히 누워 자는 몽이와 달리 무슨 벌이라도 서도 세상 불편한 자세로 수면 중인 송이. 진짜 희한하네. 안 힘든가? 암만 시간이 지나도 꼿꼿하게 다리를 든 채 잠에 빠져 있는데. 아니 송이 언제부터 저러고 잔 거예요? 두 살쯤부터인가. 저도 옛날 사진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4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한 무슨 계기도 없이 잠에 들면 스르륵 두 발을 허공에 들기 시작했다는 송이. 아니 저렇게 자면 힘들고 피곤하진 않을까 싶어 말려도 봤지만 뻗고 잘 때는 좀 잘 잔다고 봐야죠. 설잠보다. 아 진짜? 네. 오히려 발을 뻗고 잘 때도 숙면을 취하는 것 같아 이젠 내버려 둔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자세가 송이한테는 숙면을 부르는 자세라는 건가? 하지만 중간중간 다리를 내렸다 펴는 걸 보면 마냥 편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송이는 대체 왜 다리를 들고 자는 걸까? 이런 자세는 그 단점이 있어요. 적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일어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주변 환경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얘기예요. 즉 공중에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송이의 수면 자세는 잠자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주 편안하다는 증거라고. 아니 그렇다면 개들의 수면 자세엔 저마다 숨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 아이고 궁금하네. 과연 개들이 선호하는 수면 자세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옆에 누워서 이제 팔다리 쭉 뻗고 이렇게 옆으로 자는 개들이 있는데 이 자세는요 되게 편한 자세예요.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개들만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고요. 또 몸을 웅크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체온을 보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이 날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몸을 웅크려서 방어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몸을 쭉 뻗고 이렇게 잔다는 거는 딱 몸을 일으키기만 하면 다리가 땅에 딱 닿잖아요. 난 너무 놀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걔가 이렇게 턱을 너무 개고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집 개가 심장이나 호흡기에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심리 상태를 그 반영하는 게 잠자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수면 자세를 통해 반려견의 건강 상태는 물론 심리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니 우리 집게도 좀 살펴봐야겠네.